예, 저는 한국화가 최광선입니다. 예, 그림에 입문한 지는 지금 85년도에 모건대학교 해학과 동양화에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작업의 특성이 동양화 한 사람으로서 한지를 이용한 동양화 물감으로 작업을 하려고 아직까지 고집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은데, 색의 그런 깨끗함이나 이런 거를 한 번에 추구하고 싶은 그런 아크릴 물감이나 이런 것도 충동이 많지만, 저의 어떤 정해진 고집으로 해서 한지 죽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오래된 한국의 어떤 정통성과 물감으로 인해서 이제 우러나오는 그런 색감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 작품을 보면서 자기 감상의 폭을 넓혀주고 또 어떤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작품을 제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업이 이제 한지로 작업을 하는데 이제 한지에다가 채색 기법을 통해서 동양화 물감을 통해서 바르고 덧칠해서 이 작품은 물을 형상화해서 제가 비구상 작가이기 때문에 만든 작업입니다. 그 물은 어느 곳이든지 형질에 따라서 다 채워주고 어떤 보는 이들에게 어떤 정화된 느낌이라든가 마음의 어떤 근심이나 이런 모든 것을 깨끗이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태초에 물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정화수 같은 그런 물을 표현하고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자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질 그리고 정화되어가는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마음이 어떤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물을 표현을 했습니다.